2014년 7월 25일 마비노기 패치니 역을 알려드립니다. 어디 오늘 어떤 패치니 역이 나왔나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드디어 뷰티박스가 나왔습니다. 반짝이는 너를 사랑해 뷰티박스가 나왔는데요. 많은 밀레시안 분들이 원하는 만큼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가격은 1500원이고요. 8월 21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뷰티박스에서 나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눈 뷰티 쿠폰입니다. 다음은 입 뷰티 쿠폰입니다. 이벤트 마일리지 상품도 나왔는데요. 판매 기간 동안 마일리지로 게디 뷰티 헤어 염색 앰플 상자를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뷰티 박스 기다렸던 분들께는 호재니까 어서 질러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다른 온타임 이벤트도 하는데요. 무려 접속 시에 5만 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서 접속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개선 사항들이 있는데요. 조금 특이사항이 있다면 NPC 상점에서 기존 UI로 전환할 수 있는 버튼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신규 UI로 인해서 불편했던 분들이 많은데 이걸 다시 기존 것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아 이거는 좀 싶기도 하네요. 신규 상점 UI는 하반기 중 추가적인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신규 상점 UI에서 인벤토리 사이즈를 알 수 있는 기능을 우선적으로 추가했다고 합니다. 최동빈 리더님 칼로님께서 글을 쓰셨는데요. 한번 볼까요? 리뷰 업데이트의 의도와 방향성에 대해 설명해준다 하셨는데 일단 말씀하신 내역을 보니 마비노기 정보를 표기하는 여러 방식들 중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너무 많은 정보, 너무 제한적인 정보, 시인성이 떨어지는 정보와 같은 불편한 지점들은 앞으로 저희 마비노기 팀이 이터니티 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터니티를 통해 마비노기의 밀레시안 여러분들이 엘린에 찾아왔을 때 기존의 마비노기를 즐기던 밀레시안, 새로운 밀레시안, 그리고 복귀한 밀레시안 모두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마비노기 팀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줬던 의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들을 준비한다고 하네요. 다섯 가지 개선사항들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상점 카테고리를 개편해서 아이템을 종류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요. 두 번째는 한 화면에서 더욱 많은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리스트 UI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번들 개수만 다른 형태로 중복 등록된 아이템을 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네 번째는 최대 번들 수만큼 빠르게 반복 구매하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상점의 판매 아이템을 사용 빈도가 높은 아이템을 위주로 재구성하고 그 외 아이템들은 다른 보조 상점으로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일단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은 마지막 패치입니다. 확률 모니터링 시스템 NextNow를 오픈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마비노기 쇼케이스에서 언급했던 부분인데 실시간으로 세공과 확률형 아이템들에 대한 확률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랭크업 확률 같은 경우도 각 세공별로 설정 확률과 그리고 실제 결과값을 보여주는 실시간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이 시간이 지나면은 실제 결과값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실제 결과값이 0%인데 잠시 뒤에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24년 7월 25일날 업데이트 패치 내역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번 패치에 대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